안녕하세요, 대보리 유튜브입니다. 자, 요기어치 3 계속 이어서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퀘스트 한 가지를 깼는데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피자 배달을 해달라고 해갖고 피자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을 지켜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퀘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시간이 날 때 이제 요괴들을 좀 키워보려고 했어요. 뭐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요괴도 찾고 했는데 지금 요괴워치가 E랭크라서 그런지 E랭크 요괴밖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나중에 랭크를 올릴 수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하모리 뭐 이런 이상한 요괴만 자꾸 나타나갖고 제가 지금 올리는 거는 일단 포기하고 다음에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공략 사이트나 뭐 이런 거 보니까 제2장까지는 딱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3장 정도 가야지 뭐 요괴 메달 등록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장까지는 일단 그 랩에 올리는 것보다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할 퀘스트는 이제 두 개 남았는데 여기 아래 있는 것부터 하면은 상자에 홀린 남자, 조금 이상한 할아버지가 호기심이 많은 건강한 소년을 찾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내용도 이상하네요. 자, 그래서 퀘스트를 위치를 한번 찾아보죠. 오른쪽 아래로 가라고 뜨네요. 이제 댓글 같은 걸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많은 분들이 알려주셔갖고 제가 이 뭐지 방향키에서 위쪽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것도 바뀌더라고요. 요괴의 반응 볼 수 있고 시간으로 볼 수 있고 아무튼 이런 것도 알게 됐고 하니까 앞으로 또 그런 거 제가 몰랐을 때 알려주세요. 제가 원래 설명서 읽고 해야 되는데 좀 귀찮아서 이제 저쪽으로 좀 더 가면은 깃발 표시가 보이네요. 여기인 것 같네요. 나무가 다 네모로 되어 있는데 상자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네요. 뭐 숨겨진 거 없나? 어디 요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요괴인가? 어디지? 아, 여긴 것 같다. 여기도 아니네. 반응을 보고도 잘 못 찾겠어요. 이상하네. 어딨다는 거야? 자, 포기하고 우선 퀘스트 먼저 할게요.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하로, 건강한 소년. 아, 하로. 오, 너 보기에 호기심이 많아 보이는데. 후후, 할아버지가 딱 감 잡았지. 분명 너는 수상한 상자를 발견하면은 바로 열고 싶어 하는 타입이지? 그렇지? 어떨까요? 수상한 상자를 발견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열고 싶나요? 위험하지 않나? 맨 위에 있는 게 그렇네요. 두 번째는 아 그럴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생각해보면 그럴까나? 이거 뭐야 전부 다 그렇다는 거잖아? 할아버지가 생각한 대로 역시 너는 상자를 엄청 좋아해. 오늘부터 나랑 같이 상자 친구다. 상자 친구? 뭔가 이상한 사람한테 붙잡혀버렸네요. 자, 그러면 우리 둘이 만난 기념으로 나랑 비밀 약속을 하지.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자, 새로운 퀘스트를 받았는데 내용을 보면 상자에 빠져버린 남자,
박스 씨에게 상자 친구로서 인정받아 버렸다. 비밀의 약속이라는 것은 뭘까?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물어보자. 좋은 답변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자, 그러면 비밀의 약속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듣지 않도록 들어가서 얘기하자. 자, 자세한 얘기는 집 안에서 할 거니까 집 안으로 들어와. 집으로 오라고 하는 게 더 수상한데. 아, 일단 얘기를 들으러 가보죠. 뭐 하는 사람일까요? 집도 다 네모네모고, 정원도 네모네모, 집 안도 네모네모. 아이템 없나? 열쇠만 있고 뭐 꺼낼 수는 없네요. 자, 그러면 말 걸어보죠. 머리 위에 뱀도 있네요. 어서 와 내 집에. 우선 너에게 선물이야. 보물지도. 상자에 집과 도넛 도로를 손에 넣었다. 응? 그것이 보물지도야. 보물지도? 굉장해.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이게 보물지도구나. 어때 소년? 가슴이 설레지? 네. 거기 X라고 표시된 곳이 보물상자가 있는 곳이야. 거기 오른쪽 아래 말이야. 소년, 한 번 더 봐봐. 오른쪽 아래에 누가 낙서한 것처럼 돼 있네요. 대부리군, 이 풍경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역시 내가 본 소년이군. 이 상태라면 순식간에 보물상자를 찾아버리겠는걸? 저 놔둬야겠다. 그럼 이 할아버지로부터 한 가지 더 선물이 있어. 응? 보물찾기 메뉴가 생겼다. 보물찾기 메뉴? 보물찾기라니 남자의 로망이네요. 그렇지, 남자의 로망이야. 하얀 너. 제가 보이나요? 자, 그럼 소년, 대의를 품고 우선은 지도를 따라서 보물상자를 찾아오는 거야. 보물찾기. 그쵸, 남자들이라면 어릴 때 많이 하죠. 근데 숨겨놓고 어디 있는지 꼭 까먹어요. 대부리군, 잠깐 기다려주세요. 좀 전에 봤던 보물지도의 그림, 혹시 이 근처 아니에요? 역시. 자, 좀 전에 지도랑 비교해보면 진짜다. 그럼 여기에 보물상자가? 저쪽에 멈춰있는 초록색의 자동차 근처인 것 같아요. 보물상자. 보물상자처럼 안 생겼어요. 뭐지? 가운데 빨간색이 왔을 때 누르면은 열쇠가 맞춰지네요. 성공. 이 정도야 뭐 간단하죠. 자, 그럼 뭐가 나올까요? 보물상자가 열렸다. 응? 요술램프? 아, 석유왕의 카레포트. 그 카레 따르는 거 있잖아요. 카레집 가면 나오는 거. 해냈다. 보물 얻었다. 대부리군, 해냈네요. 근데 위스퍼, 이거 카레 담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든 카레 담는 거 맞네요.
아, 왜 카레에 담는 거야? 뭐 괜찮아. 이렇게 반짝이는 거 왠지 보물 같기도 하잖아. 자, 그러면 보물도 발견했으니까 박스 씨에게 돌아가도록 하죠. 보물인가 이게? 금색이면 보물이죠, 뭐. 자, 그럼 박스 씨한테 돌아가도록. 할아버지, 보물 발견했어. 좋아, 역시 내가 보는 눈은 있군. 실은 내 조사에 따르면 보물 지도는 전부 20장이 있다고 해. 20장? 그래. 앞으로 19개의 보물 상자가 이 USA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 거야. 어때? 설레지? 재밌을 것 같아. 혹시 보물 상자를 전부 찾으면은 나한테 돌아와. 여기만의 얘기인데 내가 엄청난 보상을 준비해뒀으니까. 엄청난 보상? 그것은 찾고 나면 알려줄게. 보물 상자 안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설레잖아? 역시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아디오스. 이걸로 두 번째 퀘스트가 끝이 난것 같습니다. 사스가 데스. 경험치 레벨업. 앞으로 19개나 더 찾아야 된다니 엄청나게 많네요. 뮤직 카드. 자, 원래는 퀘스트 하나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한개 남은 퀘스트마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퀘스트 내용을 보면은 USA의 배스낚 씨 온리원, 정글헌터의 점장이 USA에 왔다. 어쨌든 노스피스타 지구의 강변에 있는 가게로 가보자 라고 하는 미션이, 아, 퀘스트가 있네요. 그래서 이 퀘스트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괴들하고 싸우거나 그러는 거 있잖아요. 배틀하고 그러는 거는 한 나중에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딱히 새로운 요괴나 뭐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요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히 싸우지 않고 스토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이템이 갖고 싶은가? 퀴즈를 내서 맞추면은 아이템을 줄게. 그런 문제. 뭔게 소프트크림을 아주 좋아하는 꼬마상. 그런데 꼬마상의 동생의 이름은 꼬마지로인데 여기 메뉴가 보면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꼬마지로예요. 꼬마지로. 근데 여기 보면은 꼬마사부로, 꼬마지로, 꼬마시로. 아무튼 웃겨요 이게 보기가. 자, 꼬마지로. 정답. 아, 별로 안 좋은 거준거 같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니까 요괴들하고 싸우는 거는 뭐 지금 싸워봤자 E랭크밖에 안 나오니까 나중에 싸워보기로 하죠, 뭐. 자, 그러면 노스피스타 지구에서 맨 위로 올라가야 강변이 있잖아요. 맨 위로 빨리 가죠. 주인공이 체력이 부족해요. 저도 체력이 부족한데
비슷한가 봐요. 별로 안 달렸는데 금방 지치잖아요. 자, 거의 다 왔다. 희귀한 것을 찾아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정글헌터. 정글헌터라니? 일본에서 있었던 것 같네요. 이 사람 일본의 가게 점장 아니었나요? 여기는 정글헌터 USA점이다. 살아있는 것이라면 들고 와. 정글헌터 USA점? 일본의 생물이 아니고 USA 생물을 모으고 있어. USA라고 한다면 역시 낚시. 일본에서는 낚을 수 없는 물고기들이 많다고. 어떤 물고기가 잡히나요? 그렇지만 저 이사 올때 낚시 도구를 놓고 왔어요. 후후, 안심하라고 소년. 낚시 도구라면 내가 주지. 그 대신에 블랙베스를 한 마리 잡아왔으면 좋겠어. 어때? 이게 퀘스트인가봐요. 퀘스트 내용. USA의 배스 낚시 온리원. 블랙베스를 잡아서 점장에게 낚시 실력을 보여주세요. 노스피스타 지구의 서쪽에 있는 강에 유명한 배스 낚시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배스 낚시를 해보도록 하죠. 배스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자, 그러면 이 낚시 도구를 주지. 조심해서 다루라고. 감사합니다, 아저씨. 너에게 건네줄 게 한 개 더 있어. 이 메뉴를 사용해봐. 메뉴가 생겼어요. 생물 도감. 생물 도감이라뇨? 너가 잡은 물고기나 곤충, 그것이 생물 도감에 등록이 돼. 생물 도감이라는 메뉴가 있나봐요? 뭐라고 나왔는데? 아무튼 블랙 베스를 잡으러 가보죠. 자, 메뉴에 새로운 메뉴가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생물 도감, 생물 도감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왠지 랍스터인 것 같고. 잡으면 이제 도감이 생기나 봐요. 나중에 잡고. 자, 우선은 퀘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빨리 가보죠. 제가 일본어를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버벅이고 그래요. 그래도 좀 이해해 주세요.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겠죠, 뭐. 자주 안 하고 그러면 저도 까먹고 그러니까. 이제 보물 상자가 있는데 저거는 나중에 얻고. 아, 여기서 얻을 수 있나? 아, 소프트 아이스크림. 이런 거 요괴들한테 줄 수 있나요? 뭐 음식 같은 거 줄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써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배스 낚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있는 물고기가 그 전에 설명. 릴을 돌려서, 그러니까 낚시 때에는 릴이라고 하는 줄을 감는 게 있어요. 줄을 풀었다가 감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절해서 낚시를 하면 되나 봐요. 이게 배스인데, 자, 그러면 줄을 감고, 다음에 너무 감으면은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풀었다가 감았다가 감았다가 풀었다가 감았다가 이렇게 해서 그 화면 아래쪽에 지금은 빨리 감아 올리라고 하네요. 일단 감아 올리고.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해서 블랙 베스를 잡을 수가 있네요. 자, 다시 한 마리 잡아 볼게요. 자, 화면 아래쪽에 보면은 그 이제 하늘색 됐다가 빨간색 됐다가 그러잖아요. 그거를 조절하면서 줄이 안 끊기게 낚시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낚시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잡아 올려라.
이렇게 하면 블랙베스를 잡을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블랙베스도 잡았으니까 다시 퀘스트를 완료하러 가보죠. 비켜. 여기 근처에 요괴가 있다고 뜨는데 여긴가? 아직 요괴들이 E랭크밖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 딱히 싸울 만한 요괴도 없는 것 같아요. 요괴가 또 주변에 있다고 나오는데. 싸워보죠. 어떤 요괴가 있는지. 아, 저 부엉이 같은 놈. 얘도 자주 나오는데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직 친구가 되진 않았는데, 친구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전투해보죠. 소라미미 죽고. 오, 세 마리. 필살기. 필살기 쓰는 게 아직 어려워요. 필살기를 쓰기도 전에 적이 다 쓰러져 버려요. 오, 세다. 오, 레벨업. 자, 가는 길에 또 요괴가 있으면 싸워보도록 하죠.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긴가? 아니고, 여기다. 자, 어떤 요괴가 있을까요? 넥타이. 누구냐, 넌? 카엘이 따이 돌아가고 싶어 뭐 그런 뜻이에요. 카엘이 따이 돌아가고 싶다이 뭐 그런 건가요? 자, 공격 필살기 써야 되나? 이 랭크여도 친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친구 만드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친구가 되는지. 자, 그러면 퀘스트를 완료하러 가보죠. 여기구나. 그 얼굴은 블랙베스를 잡았나? 이 아저씨한테 보여줘. 보여주죠, 뭐, 물고기. 역시 USA 물고기는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군. 보통의 블랙베스이니까 구 정글 포인트야. 정글 포인트? 그게 뭡니까? 오, 미안, 미안. 그 설명이 아직 안 했군. 이 가게에는 고객들이 잡아온 곤충이나 물고기를, 사고 있어. 그런데, 교환하고 주는 것은 돈이 아니고 정글 포인트라는 포인트야. 정글 포인트를 많이 모으면은 아주 좋은 걸로 교환할 수가 있어. 돈으로 주지, 왜? 자, 그래서 포인트를 모아서 교환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랑 곤충 같은 걸 잡으면은. 그 블랙베스는 맘대로 해도 좋아. 좋다면 포인트랑 교환해도 좋아. 물고기뿐만 아니라 곤충도 받고 있으니까 손에 넣으면은 갖고 오라고. 퀘스트가 이걸로 끝이네요. 사스가 데스. 사스가 데스.
레벨업. 룰렛 보너스. 꽝. 단호박 튀김. 스토리가 열리나 봐요. 아, 맞다. 냐? 왜 그러냐? 아, 그러고 보니 엄마가 말했던 게 생각났어. 여기에 아빠 회사에 가지 않으면. 그 회사 어디에 있다냐? 기다려봐, 기다려봐. 엄마한테 받았던 메모를 보면은, 그 메모라면 제가 갖고 있어요. 아빠의 회사는, 알아? 노스피스타 지구? 딱 여기서 오늘 놀고 있었는데. 우연이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그 전에, 위스퍼, 뭐하고 있다냐? 최근 유행인 쯔부야키 어플이에요. 쯔부야키는 이제 트위터 같은 거, 그런 거예요. 대부리, 쟤는 냅두고 우리 먼저 가자, 냥. 아, 조금 정도는 기다려주세요. 이나오로 바꾸면은 스토리가 이어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자, 우선은 이렇게 퀘스트를 다 끝냈는데요. 이제 아빠 회사에 가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